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짜라란. 오늘은 제가 완전 맛있다는 더 치킨샵이라는 치킨집에서 로제 크림 비프 치킨을 시켰는데요. 여기가 진짜 맛있대요. 막 먹어본 친구들이 타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 훨씬 진짜 10배 맛있다 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시켰는데요. 로제 크림에 푹 찍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로제 크림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치킨은 되게 부드러운 닭가슴살 같은 맛? 왜 크리스피 치킨 있잖아요. 담백하면서 되게 고소한 그런 치킨 아시죠? 그런 맛이에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크림 맛이랑 새콤한 토마토 맛? 진짜 맛있어요. 감튀가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오징어 다리도 들어있어요. 여기가 오다리 치킨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안은 촉촉한 오징어가 있고 겉은 되게 바삭하고 짭조름한 튀김으로 되어 있어서 맛있네요. 엄마. 여기에 파스타 면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엄청 담백한 맛이에요. 진짜 약간 크리스피 닭가슴살 순살 치킨 맛? 솔직히 말하면 다 맛있는데 치킨보다 감자튀김이랑 오다리튀김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치킨샵에서 로제크림 비프치킨을 시켰는데요.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맛있긴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일단 맛있었던 건 오다리튀김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약간 맥주 안주로 먹어도 짱이었을 것 같고 감자튀김도 너무 맛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건 치킨이 약간 좀 뭔가 아쉬웠어요. 좀 더 바삭바삭하고 따뜻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식어서 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소스가 진짜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제 소스여서 남은 거 잘 가져가서 내일 파스타 면 넣어서 먹으려고요. 남은 건 전부 가족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정말 유명하고 인기 많은 더 치킨샵 치킨을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